한국과 다름없는 북한 엄마의 애기하는 모습. 그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서울을 보게 되면 저렇게 좀 두터웠고 좀 촌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렇게 교통보안복을 입은 여순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없이 부러웠었는데 평양의 거리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유모차도 등장하네요. 택시 저편에 있는 이 여자애들.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답니다. 저들은 아마 대학생은 아니고 이제 전문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차가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까. 대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도. 자전거 길도 이렇게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도 평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연핑크색 아기 유모차가 또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우, 이 여자는 배지도 안 달았네요. 굉장히 또 세련되고. 자, 앞에 걸어오는 남자. 오른쪽에 또 이제 배지를 달았네요. 저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오는 저 여자들은 그래도 무언가 좀 있어 보인다? 곧게 걸어가면서 곧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느릿느릿 팔자걸음이라고 하죠. 그걸 가져다. 여유로움을 자아내는 팔자걸음. 사람은 그렇게 걸음걸이에서도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바쁜 사람인지 한가한 사람인지를 가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 평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내부에서는 우윳빛깔이 난다고 하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그러기도 합니다. 햇빛을 받지 않아서, 즉 자외선을 많이 차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저 와중에서도 어두운 저 얼굴에 웃음과 눈물과 노래와 다양한 표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와중에는 부자인지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냅니다. 쌍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폭상의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이 담겨진 초상화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폭상 가운데 박았는데 그런 걸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뒤에서는 저렇게 보일지라도 앞에서는 안 보이고 있죠. 아마 연인인 것 같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저 사람들, 아마도 생활총화라던가 아니면 전기총회 같은 곳에 다녀오는 모습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의 판매원이죠. 자, 북한의 물건들은 과연 다 진품일까요?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평온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평양의 즐비한 빌딩들. 허나 그 빌딩 안을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둡고 캄캄한 표정입니다. 한국처럼 자유로운 그런 얼굴 표정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진짜 웃음이고 가짜 웃음일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렇게 교통보안원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하철. 와. 대한민국의 서울 지하철과 완전 대조되지요. 저렇게 담배를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피고 있는 무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도 금연과 관련해서 많은 일화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마음대로 피는 그런 것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데, 대동강 생맥주, 평양에서 마시는 것은 거의 다 대동강 생맥주죠. 저도 대학 시절에 기찻길을 깔러 나간다거나 석탄을 나르는 일 등 작업에 동원되면 계속 맥주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생맥주를 도라무통에 담아다가 쭉 뽑아서 주고 있는 청량음료 사람들의 그런 봉사에 감탄을 하면서 한여름의 더위를 쫓아버리곤 했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이 저렇게 많이 붐비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벼룩시장처럼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느낌이네요. 북한 가정 내부에서 주부가 하는 역할. 아내는 요리를 하고, 요리를 하는 동안 바깥 양반은 TV 앞에 앉아서 날씨 보도, 뉴스라고 하죠.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앉아서 평온하게 먹고 있답니다. 북한의 전체 가족이 저렇게 일상생활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 갖추어진 미래 과학자 거리. 저 즐비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가지고 그것도 24시간 전기가 끊김없이 만가동이 돼야 할 텐데요. 좋은 곳만, 북한이 안내하고 있는 문화적인 도시들만, 농촌들만 골라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통역원들은 과연 북한의 진실을 알면 또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밖에 나와보니까 저 면모의 허울과 진실이 뚜렷하게 알려지는데, 자, 저런 집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 못지않은 저 집들의 가구, 전기 제품, 침실 등, 오, 이런 급수 정도이면 뭐 저희가 탈북이나 했겠습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하고 먹고 살고 평등하게 민주주의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이 빈부 격차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하고, 또한 빈민의 숫자는 대한민국, 아니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에 치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본 북한은 지금 저 화면에 비추어지는 모습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과연 더 많은 것 같은 저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랍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북한 사람들이 저런 삶을 즐기고 누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화려한 모습들, 그 화려함에 가려져 있는 불행한 진실들, 진실을 외면한 채 계속 자기네 사회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세계에 알리고 있는 북한.